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6월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하는 언론법 인사대표 나 정촌수 PD는 당시 어떠한 법적 절차인 주주총회조차 없이 선의로 당시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강진구와 그의 소개로 열린공감TV에 합류했던 박대용 그리고 내가 무상으로 49%의 지분을 양도했던 최영민 등 3인으로부터 대표이사에서 불법 해임됐다. 그들이 나를 대표해서 해임할 당시 내세웠던 명분은 내가 배임과 횡령을 했고 망명을 시도했다면서 사기꾼 취급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그들이 법인을 찬탈한 주범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이 팩트는 지난 2년간 처절한 민사소송 약 20여 건을 통해 증명됐다. 모두 내가 그들로부터 승소했다. 나는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나의 집까지 처분해 소송에 임해야 했다. 하지만 강진구 일당은 열린공감TV 법인명을 덧탐사로 사명 변경한 후 당시 법인돈, 즉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나에게 소송을 걸어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내가 승소하여 지난 2023년 10월 열린공감TV 법인을 되찾아 법인명을 다시 원복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저들로부터 2022년 6월에 불법 해임된 채 법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난 2022년 10월경 단독으로 취재해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보도는 나에 대한 악마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시청하지 못했다. 현재 유라이트로 불리는 친일 세력이 윤석열 정권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당시 보도 내용을 재편집해 업로드한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은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 청양을 지역구로 무려 4선 의원이었고 국회 부의장에 오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향과 동향인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윤석열과 인연이 된 정진석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주역 중 한 명인 윤핵관이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정진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글을 써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또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다고 하며 우리나라는 무력 무능해서 대국해졌다며 일본을 두둔하는 식민사관적 발언을 했던 인물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든 못 살든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나라의 문제였고 우리의 목이었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입장을 대신한 발언이었다. 정진석, 그의 조부의 이름은 정인각이다. 정진석의 할아버지인 정인각은 일제강점기 당시 공주 계런면장을 지냈다. 전형적인 친일 행적으로 1926년에는 일본으로 시무견역을 다녀왔던 사람이다. 그는 유학 도중 신사참배도 했다고 한다. 창씨개명 또한 했는데 그의 일본 이름은 오타니 마사오다. 그는 1935년 일본 건국기념일날 당시 일본인 충남동시사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정진석의 부친 이름은 정성모다. 정성모는 국민의힘 계열인 민정당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며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법대 출신 삼부토건 조남호 회장은 서울법대 충남 출신 등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정진석의 아버지 정성모 등도 이들과 친분을 맺었다. 정성모는 박정희 시절 치안국장, 강원지사 충남지사, 내무부 차관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10대에서 15대까지 국회의원을 하기도 했다. 정성모는 전두환 정권에서 내무부 장관을 했고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등의 순수 혈통 세력으로 자신 지역구를 정진석에게 대물림해준 인물이기도 하다. 정진석은 그렇게 아버지의 후광을 입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정진석의 친조카가 정호용이다. 바로 방산업체 한국레이컴의 회장이기도 하며 영화배우 이영애의 남편이다. 정호용은 SBS 전 아나운서 김범수와 호영호제하는 사이다. 김범수는 현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상무이사였다. 그리고 한때 김건희의 결혼상대였다라는 소문도 돌았었다. 나 정 PD는 열린공감TV를 통해 이 내용을 토대로 지난 2020년 10월 14일 국내 최초로 단독 보도를 했다. 열린공감TV는 강남 사거리에 있는 한 대형 빌딩을 주목했다. 해당 제보 내용과 지금부터 보여주는 영상은 지난 2022년 10월 15일 보도한 내용이다.
열린관TV로 들어온 한 그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보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단 네. 염두에 두시고 네. 들으셔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가 있었어요. 안가? 네.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이제 불려가가지고 네. VIP 거기에 이제 그 접대 네, 근데 네. 아버지가 정진석이었잖아요. 저 정 네. 정모. 네, 예. 정모.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자립빌딩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소유주 이거 등기부 옛날 그 변경 그거 보면. 아. 그리고 그 옛날 그 지분이고 뭐고 때문에 약간 분쟁에 있었거든요. 전소유주 걸 찾아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저기 뭐 여성들 고용해서 이렇게 뭐 술 따라주고 뭐 이런 그런 건가 보죠. 룸사롱 비슷하게. 김학이 예. 그니까, 상시 고용 접대문 없고, 도시락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때그때 불러서. 네. 그, 저기, 뭐야, 우리 열린광티에서 얘기했던 일반미 같은 거? 그때 아마 90년대, 94, 5년쯤 됐을 거예요. 하여튼 요거는 그럼 제가 등기부등록물 전소유주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그 전에 분명히 지분 소유로 정진석에 있었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보자는 95년경쯤에, 94, 5년경쯤에 서울 강남 사거리에 있었던 정진석의 소유로 추정되는 그 빌딩에 초대받아 갔다. 네. 그리고 그 안가에서 여성들로부터 접대도 받았다. 라고 네. 말을 합니다. 과연 정진석의 건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저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봤죠. 정진석 씨에 관련된 재산들을 그렇죠. 하나씩 네.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으로 압구정동의 신현대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네. 또 다른 또 도곡동의 아파트 전세권을 갖고 있는 차입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충남 공주에도 또 아파트 또 전세권을 또.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예금들, 이러한 부동산들을 몽땅 합쳐봤더니만 무려 80억이 된다고 합니다. 80억. 아. 세종 충남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 증명서인데 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갑구 1번이 소유자 허모 씨라면 네. 그 이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네. 그래서 저희 열린관TV에서 토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갑구의 1번에 윤땡땡 씨가 전부 이전을 재산 상속을 해줍니다. 이 정진호 씨는 아까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네,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형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윤땡땡 씨라는 분이 바로 정성모 씨의 부인입니다. 부인. 아. 네. 저희가 이 강남 사거리 미진플라즈에 대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네. 무려 17페이지를 쫙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을 하고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아, 문의도 해서 분석을 네. 했는데 네. 아, 흔히 말하는 세탁, 토지 세탁을 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95년도에 분명히 정진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취재원한테 저희가 동기부등본을 살펴봤는데 정진석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다. 나는 그 당시 했던 일이 그런 거를 전문하는 사람이었다. 239평에서 118평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한테 24평을 넘깁니다. 그러면 나머지 97평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안 보여요. 등기에서 순위가 사라졌습니다. 예, 97평이 없어요. 2번 항목이 없죠. 네. 4번 항목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또 하나씩 신기한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성모 의원의 장남인 정진호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나라당 유해찬 후보 관련자들이 북한에 국지도발, 총공을 쏴달라. 그런 어떤 국지도발을 일으켜달라는 이른바 총풍 사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했던 박채서라는 사람이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박채서와 박기영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국정원 공작 요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자본가를 물색을 했는데 그 자본가가 바로 이 정진호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진 양행의 정진호 씨가 미진 프라자의 국정원 안가를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연결이 네네. 그렇게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그 안가로 활동을 안가에 갔었다라는 그 제보자의 말이 그거는 신빙성이 있죠. 신빙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겁니다. 열린공감 TV가 토지 대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아. 네. 토지 대장을 살펴보면은 네. 드디어 이 건물의 소유주가 윤곽이 보입니다. 네. 이 건물 토지에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요. 바로 허모 씨입니다. 네. 토지 대장에 못하는... 있는 허모 씨와 네. 토지 대장에 있는 허모 씨와 그리고 건물 건물에 있는 이 허모 씨가 네. 같은 허모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허모 씨가 누군지를 열린공감 TV는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썸네일에 있는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네. 강남 사거리의 미진 플라자 빌딩의 이 허모 씨는 진정한 그 빌딩의 소유자인가라는 네. 거에 대해서 그 빌딩 소유자는 바지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진 플라자 22층에 네. 스페이스 22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네네. 전시실. 네. 거기에 정진호 씨가 네. 소유주 16명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호 씨는 미진 플라자 빌딩의 주주이자 네네. 소유주들의 정확히 대표입니다. 네. 그 현재 그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예 정진호 이름은 사라져 있던데. 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런 사람은 그 바지 사장인 건가요? 예, 바지입니다, 바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2번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지. 그니 등기부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런 경우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요. 자, 등기부등본을 전문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그동안 본 적이 없네. 자기가 평생 등기부등본만 전문으로 봤는데 저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답니다. 현재 건물을 토지와 같이 합쳐서 추정한 가격은요. 현 시세로 총 6,233평입니다. 22층짜리니까. 네. 전체가 따지게 되면. 그래서 6억을 평당으로 계산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조 7천억이나 됩니다. 네. 강남 사거리의 이에 있는 미진플라자 빌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요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임대 상태랍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니까 건물주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이 병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깥 그 22층에 있는 예, 스페이스 22라는 전시장에 올라가서 바라본 외부 전경인데요.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현재 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는 저분이 그 스페이스 22에 있는 주인 16명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네. 저분이 혹시 정진호 씨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 취재 기자인 권혁 기자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저 스페이스 22를 임대할 수 있거나 혹은 전시장을 빌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현재 저 전시장은 외부 사람들한테 빌려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또 이상해요. 외부 사람들 전시장 안 빌려준다는 게. 거래를 하고 있는 네. 부동산 업자와 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정진석 씨 건물이라더라고요. 유명하시죠? 네. 예. 정진석 씨하고 그 정진호 형제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민의당인가? 네. 정진석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 건물이라고. 맞아요. 그거 형이 또 운영을 하고 네. 실제로. 정진석, 그는 친일 세력의 후손이다. 그리고 현재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친일 세력을 처벌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 후손은 현재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 보도를 할 2022년 10월 당시 열린공감TV 법인을 불법 찬탈했던 강진구 일당은 광화문 앞에서 개최한 어느 한 단체의 집회 연단에 올라
2주 뒤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스모킹 건 태블릿 PC가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가 그런 발언을 한 날로부터 무려 2년이나 지났다.